그 다음에 세 번째 번호탁입니다. 또 너 마음 가운데 번호탁은 어떤 거냐? 기억하고 인식하고 외우고 익히어서 성이 지견을 바라고 과거를 기억하기도 하고 현재도 인식하기도 하고 미래도 또 연상을 하거든. 그래서 성이 지견을 바란다. 지견이 바로 이제 그게 이제 상음의 자체 아니오? 상음은 그렇죠? 지견이라서는 여섯 가지 취하는 여섯 가지 생각이요. 육식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을 내는 것이 성발 지견이요. 김지견이라는 이름도 있죠. 성이 김씨, 김지견이. 성이 지견을 바라고 참선해가지고 간소식 하면 지견 났다고 가지요. 그 지견하고는 여기서 지견은 분별심 지견이라요, 지금. 얼굴이 육진을 나타내서, 그건 이제 취할 바 육진의 상이죠. 성발 지견하고, 용현 육진하고, 어려워요, 이게. 설명 안 들으면 개환수업 봐가지고도 잘 해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성발 지견이라고 한 것은 상음의 소위체지요. 바로 법진에 해당이 되죠. 능취. 애취유, 그저 12년에 애취유가 나오지 않아요? 취하는 거. 취하는 것이 내가 분별심을 떼가지고 집착을 일으키는 거죠. 성발 지견이란 말은 성이 지견을 말한다는 것은 능취 육상을 가리킨 거예요. 능이 취하는 여섯 가지 생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작용하는 것. 그런 것이고, 용현 육진은 얼굴에서 육진을 나타낸다 해서 취할 바 육진, 육진은 상이죠. 이 상. 이건 색진하고 성진, 향진, 미진, 촉진, 법진까지가 육진이죠. 그래서 그 얼굴의 모양, 모습에서 육진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 능소로 보면 되죠. 지견이라고 하는 것은 능이 되고 육진은 소가 되죠. 소취, 능취. 에? 육식의 허망한 생각을 육상이라고 해요. 예? 육상이란 말은 육식의 허망한 생각이요. 그러니까 육진을 떠나면 상이 없고 육진을 떠나면은 상이 없잖아요. 그 지각의 지견의 상이 없잖아요. 지각의 자상이 없다는 뜻이요. 상자가 지각하는, 아까 지견하는 그 상, 자상이 없단 말이에요. 육진을 떠나서는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또, 각을 떠나서는, 각이란 말은 지견이죠, 내나. 지견을 떠나면은 허망한 그 망각, 아까 육상이죠. 육상을 떠나면은 성이 없단 말이에요. 성이 없단 말은
육지는 자체성이 없다 말이야. 서로가 어울려야 뭐가 존재하거든요. 전기담화가 없어도 불이 없고 또 불이 가버려도 전기담화가 훤하게 밝을 수도 없잖아요. 전기담화 불하고 서로 어울린 것처럼. 그래서 서로 조직하여 험하이 이루었으니 이것은 제3중인의 번호탁이라고 이름한다. 3중신이 뚱뚱한 기장보살같이 생겨가지고 지옥에 늘 다니면서 설법 잘하죠. 석삼자 그건 가운데 중자요. 삼중신님 잘생겼더만 예? 기장보살같이 사회에서 살아도 복둥이같이 잘살 사람이라요. 말도 조리있게 잘하대요. 삼중신님 인기있는 스님이라요. 그저 생무소에 늘 수십 년을 드나들고. 네 번째는 중생탁이라. 또 너가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생멸이 부정하여 생멸심 생기고 사라지고 자꾸 생기고 사라지고 여러 번 생멸을 하니까 중생이죠. 그래서 직연이 매양 항상 말이죠. 세간에 머물고자 하며 생각은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려고 가죠. 누가 빨리 떠나려고 안 하잖아요. 돈 벌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무엇을 하는 것이 다 세상에 오래 있고 싶어서 하는 거죠. 있기 싫은 생각이 있으면 사업이고 돈 벌이고 뭐 장사고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직연이 그 사람은 생각이죠. 사고방식이죠. 직연이 매양 세간에 머물고자 하며 어분이 매양 국토에 항상 옮겨서 어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부입니다. 그것은 이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짓는 선악의 업인데 선악의 업력이 그 운동하는 그런 업력이 바로 업운이라요. 운자는 운동한다는 그거 동력을 가졌기 때문에 어분이라고 그래요. 시운이란 말과 시운독, 시운, 구운, 명운 하지요. 그것도 내나 그것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고 이렇게 천류하고 옮겨 흘러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운자를 쓴 거죠. 그와 같이 어부 운기가 업이 운동해 나가기 때문에 국토에 옮기고자 하여 국토라는 자기 사는 터전이죠. 생활 터전. 나라가 국토 아니요. 한국에 사는 사람은 한국에서 어분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조직하여 험하이 이루었어요. 이것이 제4중이니 그걸 중생탁이라고 말한다. 직연용류하고 또 뭐가 있어요? 직연이 세간에 머물고자 하고 또 어분이 뭐라 했어요? 이걸 줄이면 어분 상천으로 그냥 표현하면 되겠죠? 직연용류라는 말은 그 말은 생종순습이라는 뜻이 되고 이 말은 사종 비열류라. 정명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말에 참 밑에 12유생 저 십시빈
육교보 설명할 때, 저 밑에 8권 밑에 9권인가? 거기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순습과 별륙. 예? 그렇기 때문에 범부대로 탄생이 나오죠. 이게 탄생이라. 범부대는 살기를 탐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종 별류는 무자유분이라. 자유분이 없어요. 구속을 당하는 거예요. 부자유라고 해도 되죠, 뭐. 무자유라고. 지견이 세간에 머물고자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 적에는 순습을 따르거든. 자기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지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는 사람은 담배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 좋아하고. 그게 자기 익히는 대로 순습을 달라요. 자기 비위에 거슬리고 자기 마음에 거슬린 것은 아예 안 해버리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기를 탐내는 거고, 어분이 국토에 항상 옮긴다는 그 말은 죽으면 별류로 따라가요. 죽으면 변해버리잖아요. 인생이 크게 변한 것은 죽을 때 아니에요. 일대 변화는 죽을 때죠. 세 가지 변한 것을 본다면 이 세상에 나왔을 때 한 번 변하고, 결혼할 때 한 번 변하고, 죽을 때 한 번 변하고, 죽을 때가 제일로 크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죽는 것은 별류를 따라가지고 부자유해. 업에 끌려서 뭐 업박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자유,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고 죽고 싶어서 죽고 그런 게 없잖아요. 자유가 없이 속박에 그냥 업에 묶여가지고 자유가 없는 거요. 그게 바로 중생탁이라. 중생탁의 성질이 그런 거요. 그러니까 중생탁이라는 것은 마음이 자꾸 조석으로, 인심은 조석변이라. 1분 1초를 가만히 있지를 않고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생멸을 여러 번 중다한 생멸을 해요. 중다한 생멸을 하기 때문에 그걸 중생이라고 해요. 여기다 침자를 하나 쓸까? 중다한 심생멸을 함으로 중생탁이라. 네? 그렇게 해놔야 중생탁 이름을 분명히 알겠구만. 중생이란 말은 중다한 생멸심, 조석생멸이 부정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1분 1초를 멈추지 않고 중다한 마음이 생멸하는 심생멸. 이렇게 써놓으니까 안 좋으네. 여자 그냥. 그래서 중생탁이라고 해요. 이제 명탁만 하면 다 끝나는 거니. 너희들 견문이, 너희들은 다섯 번째 명탁이요. 너희들 보고 듣는 것이 원래 다른 성질이 없거늘. 보는 것이 바로 본래의 마음짜리고, 듣는 것도 본래의 마음짜리고, 하나의 마음에서 보고 듣고 하거든. 그런 본래의 면목에서 보면은 다른 성질이 없잖아요. 다른 성질이 없는데 이제 성질로 봐서는 똑같은데 거기서 이제 또 달라지죠. 이제 이일 분수란 말이 있죠. 진리는 하나인데 나누어지는 것이 다르다.
일이고 그 다음에 분수라. 그러니까 방금 말한 말이 일을 말한 거죠. 원무 이성이라. 원래 이건 다른 성질이 없이 이치가 동일한 거예요. 원래 그 일심자리에서 보내는 이치가 하나여서 원래 다른 성질이 없거든. 이자도 없을 문자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중진이 격월이라. 중진이란 말은 육진이죠. 여러 가지 육진이 막혀가지고 거기에 칸막이를 해놔버렸어요. 다 다르게 그냥 했어요. 격리라는 말과 같아요. 격별이라는 말과 같아요. 거기는 객별성이라고 나오죠. 법성계는. 격월이라는 말은 바로 격리시켰다, 격별하다는 말과 같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막힐 격자, 막혀서 다른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육진이 격월을 타요. 격월에서 막혀서 넘어뛴다면 눈하고 귀하고 벌써 한계가 분명히 영역이 다르잖아요. 막혀가지고 넘어가가지고 무상 이생하니 무상이란 것은 무단이 무단이란 말과 같이 처음에 나왔잖아요. 연여 달다가 미쳐가지고 무단이 무상이 미쳐 도망친다고 그럴 때 나온 말이요. 무단이 다른 것이 생겼어. 본래가 평등하고 본래 같은 자리인데 성 가운데는 서로 알고 성은 육근의 성이요. 육근의 성은 열애장 묘진여성이죠. 열애장 묘진여성에서는 서로가 보는 놈이 바로 듣는 놈이고 듣는 놈이 바로 보는 놈이고 둘이 아니에요. 여섯 놈이 아니에요. 여섯 개 같지만은 그 본래의 자리에서 보면은 여섯 개가 아닙니다. 하나의 마음에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성 가운데는 서로 통하니까 서로 알고 알고 지내자 하지. 보는 놈하고 듣는 놈하고 또 말한 놈 그놈들이 작용 가운데는 서로가 등긴다 말이야. 육근의 작용은 서로 다르잖아요. 보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은 냄새 맡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등져서 동과 이가 표준을 이뤄서 같고 다른 거. 같고 다른 것은 성은 동이고 성상이 다르죠. 성은 동이 되고 또 상은 이가 되고 이건 체가 되죠. 체. 이건 용이 되고 체용관계가 서로 다르지 않아요? 성으로 일이고 작용으로 보면은 분수가 되고 상으로 보면은 성상이 이사와 같아요. 성이 바로 이 아니요? 또 성이 바로 체가 되고 상이 바로 사가 되고 여가 바로 용이고 여기는 같은 거고 여기는 다른 거고 기도 바로 이거요. 이기설 갈 때 기가 바로 상입니다. 예? 그래서 동과 이가 표준을 이뤄서 동의로 갈라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서로 조직하여 허망이 이루어졌으니 이것이 제 오중이니 그걸 명탁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어째서 여기는 명탁이라고 말을 했다니 명탁에 대한 설명은 어째서 명탁이라고 했다는 것은 안 나오지요?
육근이 맺혀 있으면 생명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근과 육진이 이렇게 어울리면 생명이 존재하고 육근과 육진이 분산해서 서로가 4대 5원이 분리되어 버리면 목숨도 떠나버리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목숨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런 의미로 명근택이요. 예? 명근택이 당근보다 더 좋은 명근이 있어요. 명근택이 있어요. 명근이란 말 처음 듣습니까? 귀신론 초에 나오죠. 귀명 진시방 할 때 귀신론 제일 첫 말이에요. 원효소에 명근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명근이 전부 다 총괄을 해요. 예? 만근하고 또 이근하고 비근하고 설근하고 친근하고 명근이 별것이 아닌 것 같아도 대단히 그 큰 역할을 합니다. 이거 밑에는 육근이죠. 생명이 끊어지면 육근 아무 소용 없죠. 예? 뭐가? 나는 이런 데다 신경 별로 안 쓰니까 나는 신근으로 썼지만은 나오기는 설자로 나왔지. 예? 내가 쓸 때는 신근으로 분명히 썼는데 어째서 이렇게 옆에 거 보고 쓰니까 무심하게 그냥 똑같이 써붙는가 보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전화번호 놓고 그럼 가지고 가려고 딱 적어놓고 가서 보면은 방바닥에 놔두고 안 넣어가지고 갔더라고. 책상 위에다 놔두고. 분명히 적기는 적었는데 적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가려고 거기 가서 전화 걸라고 말이 했는데 이제 모르고 왔어요. 명근이라서 생명을 명근이라고 합니다. 생명과 같은 그런 타기요. 생명타기라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명탁은 식음에 해당된다고. 제8식이 붙어있으면 생명이 붙어있고 제8식 떠나버리면 생명 떠나버리죠. 그래서 자유자재하지를 못해요. 자제하지 못하는 게 다 타기라. 타기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본래는 자유자제하고 본래는 순수하고 본래는 청정하고 본래는 미묘한 것을 속박이 되고 자유자제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흐리고 아주 그 여러 가지 불청정이고 또 미묘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타기라요. 그러면 이제 이 탁을 설명을 했으니까 탁에 대해서는 대충 이제 다섯 가지로 알았죠? 그러면 이제 이 탁을 설명을 했으니까 탁에 대해서는 대충 이제 다섯 가지로 알았죠? 안 하나, 내가 지금에 견문각지로 가여고, 내가 지금 도를 닦을 때 너의 견문각지를 가지고 열애의 상락가정에 멀리 개합하고자 할진다. 그러니까 도를 닦는 것이 이제 열애의 상락가정 그 자리에 열반의 자리에 부합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응당 생사의 근본을 먼저 택하여 불생멸인 원담성의 의지에서 이루어란 말이죠. 여기서 열 번 견성을 밝힐 때 말한 것이 다 불생멸 원담성이죠. 열애장 요지녀서 거기에 의지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불생멸성에, 불생멸의 열애장 요지녀성에 의해가지고 생사의 근본은 번외하뇨? 그걸 선택해서 번외가 어떤 건지
생사 근본이 어떤 건지 그걸 잘 알아가지고 생사 근본하고 상관없는 불생멸성인 원담성에 의해서 잘 공부를 해라. 아직도 인지심이 과지각과 같은 걸 지금 설명하는 거지요. 아직까지 그 설명이 다 안 나왔죠. 지금 첫 번째 제 1위 가운데 인지심과 과지각이 같아야만 된다는 그 설명이죠. 지금 맑은 걸로서 그 허망 멸생을 돌이켜서 맑을 담자는 원담이죠. 원담한 그 담연한 말이죠. 원담 불생멸성 그걸 가지고 허망 멸생이 바로 생멸 아니요. 허망한 생멸심을 돌이켜 가지고 원각으로 굴복해서 원각으로 환원하고 원각으로 돌아가란 말. 원각이 여기서 말한 원각이 바로 불생멸성 원담성 열애장 묘지녀성이요. 글자를 자꾸 달리하니까 그렇죠. 원래 밝은 각 원명각의 생멸이 없는 성을 얻어서 불생멸성을 얻어가지고 그 말이죠. 인지심을 삼아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도를 닦을 때 허망한 생멸심을 돌이켜서 그 청정 본각으로 돌아가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정 본각을 가지고 인지심을 삼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불생멸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생멸심으로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말이죠. 저 밑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약기 생멸하고 만약에 생멸심을 버리고 저 밑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밑에 나와요. 밑에 저 말이 다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한 거랑 똑같죠. 만약에 생멸심을 버리고 생멸은 나쁜 마음이죠. 오탁이 다 생멸심이요. 아까 말한 그저 생사 근본 생사 근본이 생멸 아니요. 생멸심을 버리고 진상을 지키면 진상자리가 여기서 불생멸성 원담, 원담생이요? 그 자리를 지키면, 아까 열애의 상락과정, 그 자리를 지키게 되면 상관이 현전하여. 그 진상의 광명이 앞에 나타나요. 그냥 대각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근진식 심이 응시 소랑하리라. 육근, 육진, 육식. 그런 그 18개를 다 초월해버려요. 18개가 다 녹아 떨어져 버려요. 전부 다 오탁 4대 오음들이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다 그냥 없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후에 과지의 수징을 원만히 이룰 것이니 그러니까 불생멸심을 가지고
인지심을 삼아가지고 공부를 해야만 과지요. 과지는 열애가 될 때, 성불할 때가 과지 아니요? 과지의 닦아 징등하사를 원만히 이룰 수가 있다. 부처님과 같이 불생멸 상락가정을 원만히 이룰 수가 있다 말이죠. 그러니 비유컨댄 탁한 물을 맑히면, 아까 탁한 물하고 진토하고 비유를 했죠. 탁한 물을 맑힐 적에 고요한 그릇이다 가만히 놔둬요. 고요한 그릇은 육근 가운데 본성이죠. 육근의 본성이 고요한 그릇에 비유한 거요. 고요함이 심해서 고요함이 깊어가지고 오래오래 고요하게 놔두면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앙금이 밑에가 가라앉지 않아요? 그래서 사토가 저절로 가라앉고. 정신 부동은 반문 문자생이요, 바로. 반문 공부하는 것에다 비유한 거예요. 사토가 저절로 가라앉는 것은 모래 흙이 이제 가라앉아 버리니까 위에 맑은 물이 있죠. 아공, 법공이 되는 거죠, 지금. 맑은 물이 앞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빨강물이 이제 그런 앙금이 그릇에 깔아앉고, 모래 같은 것, 그 흙은 깔아앉고, 맑은 물이 위에가 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객진번뇌를 굴복하는 것이 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객진번뇌를, 그러니까 아공이 되는 거죠? 아공 진열을 얻는 거예요. 그 전에 객진이라는 말이 나왔죠? 손과 같고, 티끌과 같이, 손과 같이 상주하지 않고 티끌과 같이 요동하는 그런 객진 번뇌를, 그게 이제 그 전에 저 천태 사교에 나왔었죠. 88산이 뭐, 88산이 또 무슨 혹, 견도 혹 그런 것들을 다 끝난 거요. 88사가 아니고 뭐라 했던가 그거 무슨 사? 사제 16으로 해가지고 사사 16에서 72옥인가 어느 옥인가 그런 것들을 다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다 기억이 안 나죠. 천태 사교 이거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거의 순수는 진흙까지 다 방금까지 다 버리고 순수한 물이 되어요. 그릇 밑에 깔아앉아 있는 진흙까지도 다 버려버려요. 이제. 버리고 맹물만 이제 있어. 아무리 이렇게 흔들어 봐도 흐린 물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는 이제 부처가 될 때죠. 근본 운명을 영원히 끊는 것이 된다고 이름할 것입니다. 밝은 모양이 정미롭고 순일하여. 밝은 모양은 아까 근본 무명을 다 끊어버리면 본래 상광이 현전하는 거, 본래 밝은 자리, 해명 자리죠. 본래 밝은 지혜의 밝은 모양이 정미롭고 순수하여 일체 변현하되 백천산매가 다 백천가지가 다 산매가 되지 생각 일으켜도 다 산매라. 그때는 일체 변은 하되 번뇌가 되지를 않아요. 그때는 일거일동이 다 그대로 가다 상락아재입니다. 번뇌가 되지를 아니하여 모두 열반의 청정한 묘덕 상락아정 묘덕에 다 합하리라. 좌우 봉기원처럼 좌지우지 좌우의 봉기원이라는 것 말고 같은 말이죠. 맹자에 이런 말 나오죠. 여기다 이렇게 삼시변을 개도 되고 좌우에 봉기원이라 좌지 우지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항상 그 근원자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근원자리에 딱딱 맞아가요. 맹자의 말이죠. 서장에 대해 어록 가운데 많이 나오죠. 좌우
봉원이란 말. 그 이자 빼면은 자욱 봉원이죠, 봉원. 그러니까 백천산매, 일거일동이 다 백천산매가 되고 생각을 일으켜도 다 응모소주 이생기심이 되어가지고 번뇌가 되지 않고 그때는 모든 것이 다 그냥 열반어떻게 합해요. 생각을 기심농념이 생각을 일으키거나 마음을 통하거나 하는 것이 다 열애의 그 열반에 하나도 어긋나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이제 성불 다 한 거죠. 그렇게 될 것이다. 아마. 여기까지에서 첫째, 제2, 제1위를 끝냈죠. 두 가지 이의결정 가운데 처음에 닦을 때 인지심이 과지각과 같아야 된다. 처음에 닦을 때 불생멸심으로 닦아야 불생멸의 부처의 자리에 합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설명을 여기까지 끝냈어요.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이제 번뇌의 근본을 잘 살펴라는 그것을 이제 설명할 겁니다.